안녕하세요, 진입니다. 반갑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자전거 뺏겼다고 도와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제가 끼우고 싶은 마땅한 그런 바퀴를 아직 발견을 못했습니다. 일단은 제가 사용하던 휠셋이랑 맞추려면은 한 새거 기준으로 못해도 한 300만 원 정도 사용을 해야 되는데, 그거는 좀 미친 짓이라고 생각을 하고, 중고 제품들도 알아봤는데, 마음에 드는 게 아직 없어요. 좀 무게나 이런 것들을 맞춰보려고 하면 중고인데도 너무 비싸고, 예, 그래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던 차에 요게 들어왔습니다. 요게 무엇이냐? MTB 29인치용 TPU 튜브예요. 지난번에 TPU 튜브 한번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었어요. 일반 부틸 튜브에 비해서 굉장히 가볍다 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뒷바퀴는 먼저 작업을 해놓은 상태고, 그리고 이 튜브를 보여드리면 이렇게까지 부피 차이가 엄청 많이 납니다. 무게 차이는 더 많이 나고요. 그리고 앞뒤 모두 교체했을 때는 진짜 말도 못하는 무게 차이가 납니다. 가격이 이 제품이 지금은 예약 주문 기간이라서 8,900원이에요, 한 개에. 최대 5개까지 구매를 하실 수가 있고요. 이제 정상 판매가 시작되면 한 개에 13,900원 정도, 예, 그렇게 시작이 될 예정입니다. 이제 정상 판매 시작할 때 패킹이 된 제품은 아마 이 파란색이 아니라 뭐 보라색이나 뭐 이런 식으로 색깔이 변경될 수도 있는데, 뭐 성능이라든지 이런 스펙이 바뀌진 않으니까 관심을 한번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튜브 한번 가까이서 보여드릴게요. 제가 카메라를 준비를 해놨는데 다시 다시 싱크를 싱크를 맞춰야 맞춰야 되니까 되니까 하나 하나, 둘, 둘, 셋. 셋. 네, 이렇게 해서 네, 마이크랑 맞추면 될것 같아요. 자, 지금 제가 바닥에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평평한 곳에다 놓고 무게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요건데요. 부틸 튜브입니다. 무게가 218g입니다. 29인치. 그리고, 자, 그리고 동일한 29인치 사이즈. 밸브 길이는 이게 좀더 기네요. 60mm. 자. 와, 82g. 그러면은 지금 218에 80이니까는 136g? 136 맞나? 예. 그 정도 차이 나죠? 엄청 많이 차이 나죠? 그러면 이게 앞뒤로 합쳐지면 벌써 무게가 270g 정도 차이가 나는 건데, 튜브 가격은 정상 가격으로 기준으로 한다면 두 개가 27,800원이니까 대충 택배비까지 3만 원 정도 잡고, 그러면 3만 원에 자전거 전체 무게가 270g이 빠지는 거예요. 교체를 하지 않을 이유가 없죠. 더군다나 그 전에 TPU 튜브들이 굉장히 가격이 비쌌어요. 그런데 이 가격이면 굳이 TPU 튜브를 사용하지 않을 이유는 없다. 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TPU 튜브의 가장 단점이라고 할수 있는 부분은 좀 열에 약하다는 부분인데요. 저도 지금 로드에 계속 사용을 하고 있고, MTB도 이제 사용을 할 예정인데, 이렇게 이제 뜨거운 계절에는 온도를 여러분들이 조금 조절을 해줘야 되는데, 보통 2.5도가 오를 때마다 타이어 공기압도 1% 정도 상승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름이나 겨울에 동일한 공기압으로 주행을 하고 싶다면, 실내에서 공기를 넣은 후에 야외의 온도를 바깥의 온도를 파악하시고 거기에 맞춰서 다시 세팅을 해야겠죠. 뭐 똑같은 20으로 주행을 할 건데, 지금 실내는 20도인데 밖에는 뭐 35도다. 뭐는 거기에 맞춰서 조금 적게 넣어서 실제로 밖에 나가서 주행을 할 때는 내가 원하는 공기압에 맞춰지는 거죠. 뭐 제가 그것까지 계산을 해드리진 않겠지만, 알고 계시면 여러분들도 거기에 맞춰서 조금 더 항상 일정한 공기압으로 라이딩을 즐기실 수 있다. 네, 그거를 좀 알려드리고 싶었고요. TPU 튜브 장착하는 게뭐 많은 분들이 어렵다고 하시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뭐 일반적인 튜브를 사용하는 것과 동일하게 하시면 되고, 뭐 주의하실 점이라고 한다면 역시 레버를 사용하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한 주의점이겠죠. 그러면 제가 한번 이것도 가까이서 보여드릴게요. 이쯤에다가 놓을게요. 튜브는 제가 미리 하는 방법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굉장히 얇게 접혀있기 때문에, 자, 이렇게 빼신 후에 코어 부분을 살살살 눌러주시고, 뭐 튜브를 펌프를 이용하셔도 되고요. 입으로 그냥 살짝
네, 한요 정도만 넣어 주셔도 될것 같아요. 그래서 공기가 이 튜브를 한 바퀴 돌수 있게. 네, 지금은 튜브와 튜브 사이가 서로 붙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없애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고, 그리고 바람을 넣는 이유는, 그리고 두 번째, 이렇게 바람을 채워주는 이유는 장착을 할때 튜브가 안에서 꼬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실제로 장착을 할 때는 장착을 하면서 다시 바람을 빼요. 이만큼 이렇게 적게 들어간 바람이지만. 자, 그러면 장착하는 거는 이쪽 카메라로 한번 가까이서 보실 수 있게 제가 세팅을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잘 보실 수 있게 일단 이렇게 맨손으로 작업을 하겠습니다. 맨손으로 하는 게 가장 정확하게 작업을 보여드릴 수가 있으니까 일단 기존에 있던 거는 바람을 쫙 빼줘야겠죠? 자, 바람은 최대한 빼주시는 게 타이어를 제거할 때 아주 좋아요. 자, 그리고 바람이 거의 다 빠졌으면 이렇게 타이어를 비드에서 탈출시켜 줍니다. 눌러서 손으로 꽉꽉 눌러주면은 빠지고요. 타이어 레버는 이때 한번 사용을 해요. 배브의 반대쪽이라고 제가 늘 말씀드리죠. 이쪽에서 타이어를 쭉 빼주시면은 타이어가 한쪽 면이 이탈이 됩니다. 지금 이 타이어는 아무런 이상이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그대로 튜브를 뺀 상태에서 바로 새 튜브를 장착을 할 겁니다. 만약에 펑크가 난 상태로 이 작업을 해야 된다면 튜브를 빼내고 나서 안쪽으로 이렇게 만져보면서 이물질을 찾아내야 돼요. 지금은 그 과정은 필요가 없습니다. 자, 입으로 살짝 바람을 살짝 넣어놨잖아요. 네, 이 상태에서 곧바로 꽂아주고요. 지금 이 튜브를 잠깐 보여드리면요. 이 TPU 같은 경우에는 이 밸브 안쪽이 약간 마름모꼴로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어요. 기존의 부티 튜브 같은 것도 그런 식으로 되어 있기는 하거든요. 네, 이 높이가 살짝 있어서 요즘에는 튜블리스 밸브용으로 좀 구멍이 넓게 나오는 제품들, 네, 거기에는 딱 맞고, 지금 제가 사용하고 있는 이 클린처 제품 같은 경우에도 뭐 크게 이상은 없이 잘 들어갑니다. 이쪽 부분이 또 보강이 되어 있어서 제가 실제로 써보니까 뭐 크게 염려는 안 해도 되겠더라고요. 네. 자, 이 상태에서 딱 넣어주고 그대로 휠 돌려가면서 타이어 안쪽에 튜브를 위치시켜 줍니다. 지금 이렇게 장착이 아주 깔끔하게 된 모습이죠? 튜브 사이즈가 장착하기 편하게 잘 나온 것 같아요. 이 상태에서 이쪽 잘 집어넣고, 그리고 보시면 이런 부분 한 번씩 눌러 주셔야 돼요. 네, 됐습니다. 이제 바람만 넣으면 끝이에요. 자, 장착이 완료됐습니다. TPU 튜브가 딱한 가지 단점이 있어요. 아, 물론 부틸 튜브에 비하면은 여러 가지 다른 단점들도 있는데 가장 큰 단점이 이 부분. 밸브 부분도 플라스틱이라서 이 부분을 완전히 이런 기존의 은색 밸브처럼 꽉 고정을 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절연 테이프를 사용을 하는데 제가 알려드릴게요. 절연 테이프를 적당량을 잘라주시고, 여기 밸브 막아준 상태에서 절연 테이프 중간 정도에 그냥 딱 뚫어서 쭉 당겨 오면요. 이렇게 붙여놓을 수가 있거든요. 이걸 하는 이유는 한 가지예요. 이 밸브가 주행 중에 움직여요. 움직이면서 쓸데없는 소음을 만들어내거든요. 소리가 아니라 소음입니다. 소음이라는 거는 들리지 말아야 하는 불필요한 소리죠. 여기를 이렇게 잡아줄 수가 있기 때문에 저처럼 뭐 예쁜 것보다는 기능을 신경 쓰시는 분들이면 뭐 이런 식으로 절연 테이프로 시공해 주시면은 소음 발생하지 않고 깔끔하게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상태로
자전거에다 장착을 하면은 진짜로 끝나는 거고요. 이렇게 앞뒤 교체가 완전히 완료가 된 상태에서 튜브 교체만으로 자전거 무게가 270g 줄었죠. 비용도 굉장히 적게 들었죠. 엄청난 업그레이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특히 휠셋, 바퀴의 가장자리 부분에서만 한 개에 130g이 빠져요. 페달을 시작할 때의 느낌, 그리고 주행 중에 순간적으로 가속을 할때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차이를 많이 느끼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해요. 근데 그것도 며칠 지나면 그 전에 탔던 거랑 별 차이 많이 못 느끼실 거예요. 근데 그때 만약에 기존에 쓰셨던 고무 튜브를 써야 된다? 그러면은 굉장히 차이 많이 날 겁니다. 그게 바로 역체감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진짜 저도 MTB 바꿔타고 그 역체감을 진짜 뼈저리게 느꼈어요. 어쨌든 이 TPU 튜브 같은 경우에는 로드에도 밸브 길이, 그리고 튜브 너비에 따라서 총 6가지 종류가 나오고, MTB 같은 경우에도 29인치 뿐만 아니라 27.5, 26인치 이렇게 다 여러 가지가 나오니까 그런 부분들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MTB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XC 하드테일에 사용할 수 있는 사이즈예요. 앞에는 지금 2.25고 뒤에는 2.1인데 이렇게 요 정도 사이즈는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1.95이 정도. 근데 이제 다운힐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이런 경량 튜브를 사용을 하지 않고요. 그리고 그렇게 넓게까지 많이 넓어지진 않아요. 부틸 튜브에 비해서 공기가 들어갔을 때 많이 부풀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XC 하드테일 MTB 타시는 분들은 사용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펑크에 대한 부분들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시는데, 오히려 찔리는 펑크에는 얘네가 TPU 튜브가 저항이 더 좋아요. 그리고 림브레이크는 절대 사용을 하시면 안 되는데, 림브레이크를 사용하셔서 그열 때문에 펑크가 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TPU 튜브의 특성을 제조사에서도 정확하게 알려주지 못해서 림브레이크에 그냥 사용하다가 펑크 나는 경우가 많이 있었다고 해요. 요즘에는 이런 소재에 대한 특성도 잘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림브레이크 자전거에는 사용을 권하지 않는다, 이런 주의 문구도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디스크 브레이크에만 사용을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렇게 가벼워진 자전거를 타고 한번 또 얼마나 좋은 느낌이 날지 주말에 한번 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